집구인들 와봤습니다. 와봤는데 지금 파도가 작년에 안 된다. 이 파도가 작년에 안 된다. 이 앞에 설 전후부터 해가지고 비가 왔었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하는 바람에 지금 한 며칠을 지금 계속해서 파도가 들었습니다. 여기 지금 학군지 잡는다고 사람들 두 사람이 있었고 두 사람 그리고 원투 치는 사람 한 사람 있고요. 자, 앞에 파도가 지금 작년이 아니고 여기에 왔는 이유는 저 유튜브에 저희들 봉수 소밭에 아직도 학군지 나오느라고 질문이 있어요. 답변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내가 글로 채팅을 치도 되는데 현장 모습이 안 좋겠나 싶어서 현장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아무리 날이 좋아도 나올 때는 한꺼번에 확 쏟아져 나오다시피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많이 나오고요. 대구도 보면 낱말이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낱말이다. 흙치나 시작이 좋습니다. 낱말이 많아요. 그럼 현재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학공지 보증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지금 파도가 지대가지고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바다 상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촬영을 하면서 본수마을 빨간 등대 전라도 가서 빨간 등대 설밭, 저 주변의 설밭에 갯바위에서 거기에도 합봉치 자리가 브랜드가 있는데 도장이 지금 파도가 말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영상을 좀 돌려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도가 지금 작년에 아니죠? 자, 파도가 지금 작년에 아니죠? 낚시는 완전히 불가능하죠? 자, 이렇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자, 한번 쫙 보이겠습니다. 저기가 학공치 잡는 사람들 두 사람 있고 저쪽편에 솔밭에 저기도 파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렇게 원투하던 사람도 나갔네. 원투하던 사람도 나갔습니다. 고기가 안 될 때는 파도가 지금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 지금 자꾸만 빗낚시 때만 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빗낚시 때만 올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 조금 더 나가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도가 깨지는 걸 보일 수 있죠.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자, 지금 봉수의 학봉치 포인트에 제가 촬영을 하러 한번 와봤습니다. 지금 한 며칠 동안에 저도 낚시를 못했죠. 자, 설 연휴 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는 날까지 지금 바다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안 좋거든요.
지금 학궁집 포인트 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파도가 얼마나 센지요. 물도 아직까지 좀 탁합니다. 물도 아직까지 좀 탁하고 지금 파도는 엄청나게 셉니다. 지금 나도 이 지금 촬영하고 이 선물에서도 지금 조금 불안합니다. 언제 어느새 뒤에서 큰 파도가 올라올지. 잠깐만 뒤로 잠깐 보죠. 자, 여러분들 파도를 상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도가 엉마지야. 야, 저 산바리에는 저 어떻게 올라갔었고 저 자리는 저 사람이 지금 두 사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 어떻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오늘 같은 날 좀 안 올라갔으면 좋겠구만은 저런데 올라가지고 낚시는 아무리 고기가 좋다지만은 좀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들 파도를 한번 보세요. 지금 이 파도는 지금 작년 아니거든요. 완전 막 한 몇 미터가 되는 파도가 한 번씩 늘 파도가 한 번씩 올라옵니다. 자, 한번 앞으로 조금 나가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지금 저 멀리 보이는 저 바위도 저게가 사람들 학궁지 잡으러 제일 많이 가는데도 저게도 지금 현재 두 사람 있습니다. 아까 저기 일부 촬영을 해놨거든요. 그게도 두 사람만 학궁지 잡는다고 있고 그게는 파도는 조금 덜 심하더라고요. 저 자리는 조금 덜 심한데 내일도 불가능하지 싶습니다. 자, 요 자리는 완전히 좀 불가능하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자, 카메라를 잠시 놓고 제가 앞으로 나가서 이야기를 좀 한번 해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 영상을 하게 되면 오늘 봉수 마을에 어떤 분께서 봉수 마을에 학교에서 올려주라고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제 주장도 다 그립니다. 그런데 집에서 내가 그럴 사람 되겠죠. 그런데 나는 현장에 직접 와가지고 현장에 직접 와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립니다. 모습을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학궁치가 나올 때는 봉수연료 쪽으로 나올 때는 한꺼번에 쏟아지 나올 때가 있고요. 어떤 집에는 완전히 낱마리 수준이 날짜가 더 많습니다. 낱마리 수준으로 낱마리로 고르치는 게 오로지 더 낫다고 여러분들 판단을 해주시고요. 한꺼번에 왕창 들어올 때는 수시간에 왕창 들어왔다가 한꺼번에 또 빠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인데 이렇게 글자로 채팅치는 것보다는 현장 모습을 좀 보여드리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지금 현장에 와서 다른 사람들 낚시하는 거, 학궁지 잡는 것도 볼 수가 있을까 봐 싶어서 지금 여기 와왔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파도가 저도 올라오는 거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파도를 조금 더 돌려보겠습니다. 와, 진짜 파도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 파도가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자, 여러분들, 제가 다음에는 날만 좋다, 밭이 준다 하면은, 아이고, 가보다. 날만 좋게 된다면은, 제가 찌낚시를 하든, 원투 낚시를 하든, 여러분들께 좋은 장면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파도 내 앞에까지 올라오네. 와, 파도가 장난 아닙니다. 자.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송정의 전냉면입니다. 오늘 제가 대목 쉬고 처음으로 낚시를 나와봤습니다. 대목 전에 비가 와가지고 바람 불고 했던 게 이때까지 지금 오늘까지 지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물에 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조금 나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물이 탁합니다. 좀 보십시오. 지금 갯바위도 엉마이거든요. 여기는 그래도 파도가 조금 없는 바람에 제가 여와서 낚시를 해본 결과에는 오늘 영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자리가 참 도다리가 많이 나오는 자리인데, 이 자리가 도다리가 참 많이 나오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열로 나와봤는데, 아까 저기 갯바위나 한두 군데 돌아다니셨습니다. 두 군데나 돌아다녔는데 너무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송정에 여기 죽도공원 쪽에서 낚시를 해보았는데요. 해봤는데 미끼만 자꾸만 에이고 빈바늘만 나옵니다. 깨끗하게, 완전히 깨끗하게 먹고 가거든요. 이렇게 물이 오늘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앞에 한번 보시고, 물이 엉마이죠. 이래서 제가 찌낚시도 못 가고 원투도 지금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마 내일도 파도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내일도 파도가 좀 있을 것 같고, 자, 물도 내일도 맑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런데, 지금 여러분들 갯바위 쪽에는 지금 엉마이거든요. 말도 못합니다. 자, 제가 좋은 그림을 많이 배워 주셔야 됐는데, 제가 좋은 그림을 못 배워 드려가지고 죄송합니다. 자연이 하는 거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한번 딱 입질이라 가는 거는 머리를 있었나 하면은 한번 장대를 쫙 가져가는 그런 자체가 입질이 있었는데, 그것도 감아본 결과에 꽝이고요. 뭐 제고기가 안될래 관계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오늘날 철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상황을 좀 봐가면서 내일은 찌낚시를 한번 도전을 해볼 텐데요. 내일은 상황을 좀 봐야겠습니다. 내일 찌낚시도 좀 불가능하지 싶네요, 여러분.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아, 저 낚싯대를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원토치로 나왔습니다. 원토치로 나와가지고 오늘은 고기는 재미를 못 봤습니다. 재미를 못 보고 저렇게 되다가 있거든요. 바늘은 백사장용으로 백사장에서 하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바늘은 하나도 안 날아가거든요. 바늘은 안 날아가고, 여기에서 바늘은 떼내버리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 가서 이 추를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유용으로. 요거 천평하고는 다 살려놓겠습니다. 다 살려놓고, 바늘만 없애버리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한번 해볼까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